다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에 오는 거 아니었어? 좀 전에 이걸 입수했어요. 빨리 갖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급히 왔습니다. 서지현 씨하고 부사장님 거쳐 알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뒷북이야? 아버지가 이미 다 아셨어. 아버지가 알아내실 동안 민 부장 사람들은 뭐 했대? 죄송합니다. 대체 아버진 어떻게 알아내셨을까? 글쎄요. 지수야, 유학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억지로 갈 필요 없어.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이젠 한국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해성가에 맞는 사람이 돼야만 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간다니까.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야단 들었니? 아니면 네가 걱정할 만한 다른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께는 죄송해요. 정말 좋으신 분인 거 알아요. 오랫도록 저를 그리워하셨다 하셨지만 저를 그리워하신 건지 은석이라는 아이를 그리워하신 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안에는 은석이라는 이미지가 허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지안이도 아닌. 아니야. 네가 은석인데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서. 네.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덴마크 100만 톤, 독일 7만 톤. 우리나라는 주거용 소규모 난방으로 헬릿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가정용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지? 이미 선점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럼 애완용 베딩우도 시장조사 파일 좀 띄워봐.